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갖가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 빠져들어가는 불행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기를 본문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것을 벗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아직도 과거의 시절에 세상 가운데 있던 관습에 젖어있던 습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예산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저는 두 가지를 대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각 시대 크게 서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 선택받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인생들로 버려지는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고, 성경은 동시에 세상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가장 크게 들어서셨던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대조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다가오는 시대에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며 최고의 각 시대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최초의 사람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 하와는 끝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마귀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땅이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시대는 흘러서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난 그는 방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심판의 자리가 지나갔습니다. 환란도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라롯으로 도착하게 됐고 구원받은 땅에 왔습니다. 이때 그는 술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술을 마시게 되고 만취했습니다. 취한 그는 하체를 벗어버렸습니다. 이때에 그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일러바쳤습니다. 사방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덜쳐냈던 그를, 오늘 노아는 술이 깨고 난 후에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가
가난을 저주하게 됩니다.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이 자리도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구원받고 난 후에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이 자리에 어쩌면 그런 집사람이 계실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가면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가 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11장은 마감됩니다. 바로 이어서 데라가 죽었더라고 창세기 11장이 끝이 나면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옮기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은 이때 상황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7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여 그곳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방 거하는 이 땅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 그 내용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두 번 나타났던 사건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냐면 하란 땅에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점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 사이에 보게 되면 데라가 죽었더라는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데라가 죽었더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하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이곳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왜 그가 중간 지점에 거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삼았습니다.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똑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성령 주셨다면 전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원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 내게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게는 왜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허탈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소위 교회 안에서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럴까요?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대라가 있지 않느냐. 대라는 친척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아버지 대라를 같이 갔을까요? 인정 때문입니다. 인정이라는 유혹이 발목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부 짐승을 이용하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머나먼 길입니다. 어쩌면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 데라가 같이 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피하게 하란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데라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에 데라가 죽었더라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데라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살던 내 습관, 구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의 버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 끊지 못합니다. 데라가 술일 수가 있습니다. 술 같은 데라, 세상 탐욕, 세상 정욕, 혈기, 이것 과거에 예수 앞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거 못 버리고 있습니다. 혈기 데라 끊으세요. 절대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혈기 낸 사람 기도 안 받습니다.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혈기도 못 죽이는데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혈기 많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절대 다투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에게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재물은 계속해서 눈덩이가 굴리면 굴수록 커지듯이 점점 재물의 축복은 쌓이만 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심판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를 바로 롯이 그곳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문화가 극도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리고 음주문화가 극도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가 소돔 고모라 유혹에 빠져서 그곳으로 이주해버립니다. 그곳으로 갔던 이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뿔뿔이 가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겨우 빠져나왔던 롯과 두 딸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면 두 딸은 금, 은, 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부인이 소돔 고모라 빠져나올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뒤돌아봤습니다. 왜 뒤돌아봅니까?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 세상 쾌락, 세상에 도취되어서 빠져있던 그 유혹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볼 때에 그런 소금 기둥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나오미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면 떡집입니다. 그곳은 곧 말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에게는 흉년이 겹치고 겹쳤을 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사모하느냐 하면 모압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저 모압 지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곳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남편 두 아들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결과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은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바치시는 성물이니 함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금이 있고 신할산 외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처절하게 실패해버립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인을 모르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이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금이 있었고 그리고 훔친 신할선 외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온 가족이 아굴 골짜기에서 매장되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버렸던 이 아간,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간 그 사람들을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물질의 유혹에 빠질 때에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 시일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 물질이 아까웠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을 네가 감추었느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 영생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영혼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갈등하다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포기합니다. 물질이 좋았습니다. 물질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천국을 포기해버린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세상 유혹에 빠져버렸던 하나님 사람들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0.01%도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그 당대에 최고의 사람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혹도 빠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이 사람은 17세 나이 때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은 남의 이국 땅입니다. 거기서 노예로 팔려간 그 당시 제도는 일단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물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이 누구냐면 이 직급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권력 소유율로 보게 되면 2위에 해당되는 바로왕 다음의 소유율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갔던 이 요셉은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 아내가 성경 강조합니다.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일을 득죄할 수 있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뿌리쳐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어떤 계산이 앞선다면 이 보디발 안에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남편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노예에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여자에게 조그만 비위 맞춰주고 저 말을 들어주면 나는 이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 고향으로 갈 수 있어. 저 여자 말 한마디면 나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노예로 살다 죽더라도, 여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애굽 땅에서 이 사람은 국무총리로 나이 30세에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 0.001%도 내 가정에는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 결코 주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앙은 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그리고 여러분은 요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80세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어느 정도의 자리냐면 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는 이 바로 공주가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법은 반드시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 이 바로 공주에게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자를 맞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바로의 왕 다음에 바로 왕이 제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왕학을 공부했습니다. 사회학도 알고 있습니다. 군사학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도 공부했습니다. 농경학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공주의 아들 된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 비록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린 것은 잠시뿐이고 그것은 죄악이 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하기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장차 저 천국에 돌아가면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나를 기다릴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능력을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이것이 더 큰 재물이고 나는 장차 타고 오는 저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나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자녀가 속 썩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고 겹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장차 돌아갈 때 저 천국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이 모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명예, 세상 자랑 이런 것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이것 다 너한테 준다. 내 나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바라보는 이 악몽의 정욕,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수많은 것을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끊어버립니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삶 속에 이제는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짝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믿음의 거루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시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셉같이 서시기 원하고 다니엘같이 서시기 원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세같이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